이 보리쌀은 조금 일단 먼저 씻, 이거 뭐 깨끗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씻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한번 위에만 아심을 빼놓고 이거는 좀 담가놔야 돼요. 이렇게 하마초 이거는 찜을 찔수록 새까매져요. 저 제 보리쌀은 너는 여기 있거라. 이거는 이제 아욱이니까 아욱이 잘 자랐어요. 떨어진 씨들을 그냥 내뒀는데 거기서 자란 것들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 하면요, 이렇게 한 번만 헹구면요, 여기에서 이 음식을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따지진 않습니다. 맛있으면 좋게 좋죠 뭐. 눈곱을 좀 떼야 되는데, 눈곱. 고양이 세수만 좀 알려줘. 고양이. 하고. 아이 잠깐만. 하고. 보리쌀. 네. 또 금방 퍼지는 거네. 이건. 쌀. 어우 보리쌀 맛있는데. 있으니까 출발. 제가 시작한 지 그 1년이 넘었는데 진짜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 근데 근래 그 한 열흘 상간에 막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440명이 넘었어요. 감사하죠. 책임 의식 같은 게 좀 더 늘었다고? 그냥 피곤하면 안 하고 나도 그냥 자고 싶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조금, 뭘 음식을 하다가도, 그걸 음식을 그냥 내 혼자서 막 먹으려 하다가, 아니야,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또 좀 올리면은 좋아하실까?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이 이런 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족이다. 일본말로 우리는 가족구 됐으네 이러잖아요. 가족구. 패밀리. 그죠? 좋은 생각 아니에요, 패밀리?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얄밉게 생겼죠, 저 얼굴 생긴 게. 죄송스러워요. 수행이 잘 되고 평온해지면은 좀 좋아지겠지 뭐. 예. 주름이 생겨도 또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런 걸 운명이라는 걸. 주름이 하나 둘 셋 넷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저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봐. 제가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이렇게. 귀가 제일 잘생겼다네? 나보고. 귀 잘생긴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죽구리러 가자! 안녕하세요. 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그 우리 집에 아욱이 또 이렇게 밭에 가보니까 막 쑥쑥 나와 있길래 이 아욱 보이시고 표고를 넣었는데요. 표고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저기 뭐야 좀 잘라서 넣었고요. 이제 다시마만 빼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 노랗게 잘 좀 요번에 저는 좀 영양가 있게 제대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고 그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냥 맹물에 하셨어요. 우리 보리를 제가 세 번 삶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우면서 아주 맛있다고 서울에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요. 꼬독꼬독해질 때 냉장고 넣었다가 이제 이걸 끓일 겁니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우리. 저 나름대로 레시피가 또 돼버리면서 좀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리를 넣고 이제 끓여요. 그러면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좀 퍼지고 나서 아구를 넣겠습니다. 보리를 넣은 게요. 이제 거의 이제 잘 이제 끓고 있고요. 많이 퍼져갈 때쯤에 이제 제가 감자, 밭에서 나온 감자를 대충 숭숭 썰어서 껍질째. 그래서 이 감자를 좀 넣을게요. 제 레시피는 저한테 오면은 꽤나 레시피가 돼버리는데, 근데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된장을 좀 풀었습니다. 된장, 우리 조선 된장이에요. 조선 된장. 그 작년에, 2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제 요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그 맛을 보겠습니다. 그 핵산이, 다시마의 핵산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 정도 넣어도 되겠습니다. 넣고. 참, 우리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참, 보리살 몇 개 넣고 그냥 아웅만 푹 집어넣어가지고 끓인 거 있잖아요. 자, 그걸 좀 재현합니다, 저는. 아웅을 야외에서 끓이는데 뭐 술구자식 없어요. 적당히 끓여서 넣으면 돼요. 넣고. 아웅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푹 끓여놨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한 이틀 막 먹으면은 아유 뭐 그 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에서 약을 찾는 거죠. 이래갖고 보리살이 밑에서는 퍼지면서 그 삶은 보리가 익고 있고요. 확 찼네. 확 차도 이제 한번 숨이 죽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깻잎하고 부추, 예, 식어도 씻어 왔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아웅만 퍼지면은, 푹 퍼지면은 돼요. 아웅만. 뭐 일반 나물처럼 살랑 해가지고 그냥 아삭아삭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이 죽은 이제 좀 퍼져야 되는 거죠. 아침에 요거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먹으려고 이렇게 저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먹고 공양물 올리려고 오디랑 블루베리랑 따가지고 저기 공양 또 야생화 따서 부처님 공양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그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 보릿고개 넘기실 때, 그 텃밭에 옛날에는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다 시골 농가나 어디나 다 텃밭에 아옥이 다 있었어요. 건대나 아옥이 있어가지고, 그때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들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채웠단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시겠죠? 아이고, 무슨, 근데 저는 이제 사실 60년대 태어났는데 50년대 태어난 분들은 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저를 제가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큰 손님네들도 그 출가 돌아가실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다고 서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집에 그렇게 잘 사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복락을 누린다고 무상을 좀 공부하기가 좀 늦어진다고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꿈보리밥은 호사였어요. 도리어. 옥수수밥.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대충 터요. 이렇게. 응? 맷돌에 돌려 대충 걸그럽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아니야. 부드럽게 해서. 그거를 그냥 담가놨다가 물에 밥을 해요. 그게 보리밥, 그게 옥수수밥인데. 제 어렸을 때는 옥수수밥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인데 어두워졌어요.
그 저가 생일이 정월달인데 아버지가 뭘 기억을 해내셨어. 오늘 승주 생일 아이가? 이래 된 거예요. 승주 생일 아니야? 이래 된 거야. 그 어머니가 달려오더니 아 그렇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신들 나한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는 생일인 사람을 그 옥수수밥이나 보리밥 위에 그 생일인 사람만 쌀을 씻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한 그릇을 푹 떠서 생일인 사람을 준단 말이야. 근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 생일날 쌀밥도 하나 한 옥금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분한지 6살로 기억이 돼요. 아주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야. 6살인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 너무나 한스러운 거야. 내 인생이 마구 울었어. 마구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저놈 지지반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 그때 다 쉰 거예요. 이 목이 괜히 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막 울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뭐 아버지가 서당해가지고 1년에 보리쌀 반가마 받아가지고 생활했으니 오죽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가 패키로 오기가 자 승주가 그때 제 이름이 오기였어요. 오. 저 오기가 아유 잘 끓고 있네. 아이고 뭐 맛 좋겠네. 아이고 옛날 생각난다 이 보리쌀 보니까 서글프다. 너가 울지 마라 마 서글프다 마. 됐다 마 울지 마라. 서글프 죽구만. 척척 울어서 안 나. 짜증나게. 너 짜증이 뭔지 아나?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조금 더 퍼줘야 돼. 좀 천천히 퍼줘야 돼. 그래가지고 하도 아가 그냥 그거는 뭐 그때 이제 누구도록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으니까 막 그리고 저녁도 안 먹고 울었으니까 내 생일인데 뭐 쌀도 한 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어요. 그래 막 울었는데 아버지가 저녁으로 그래 쑥 나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어디 장에 가려면 한 15리를 걸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기억이 따뜻한 기억이 있는 게 쑥 가셔갖고 내 팬티를 삼각형 팬티를 하나 사갖고 올라오셨어. 그래서 이거 입어라 이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때서 눈물을 그쳤죠. 머리 있었답니다. 저녁에 그냥 보통 보면은 진짜 있는 집은 아욱죽을 끓일 때 흰 쌀밥으로 쌀을 넣고 죽을 끓여. 그럼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 줄 알아요? 그거 말도 못해요. 맛있는 거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꽁보리를 밥을 넣고서 말이라 그 아욱죽을 끓이단 말이에요. 저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리쌀을 안 먹어보니까 보리쌀 맛도 모르고 어떻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건강을 조금 잃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먹게 되는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보리쌀이. 그 제가 아시는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이 유튜브에다가 저 전화번호를 넣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스님 이만저만합니다. 스님 차 좀 보내주세요 하더니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끝에 보리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뭐를 드십니까? 하니까 보리죽 끓여가지고 그래갖고 묵은지 그렇게 해서 뭐 드시고 계신데 그거 제가 보내준 차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5월 초 하루인데 옛날에 그 망종이 오기 전에 보리를 베서 밭을 다시 논을 다시 손질을 해서 벼를 심는 달이에요. 5월달이. 이 맛을 이 맛을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참. 이 맛을 알아볼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0분 끓인 겁니다. 끓여가지고, 아, 이게 아주 보리죽이 완전 잘 됐죠. 아욱보리죽. 자, 여기 아욱보리죽에다가, 저는 이제, 감자도 이렇게 잘 익었잖아요. 아주 나긋나긋 익었죠? 이것도 금방 뜯어온 거니까. 파란게 떠죠, 살짝이. 야채만 먹는 사람들은요, 야채를 좀 듬뿍 먹어요. 야채 속에는 칼슘, 비타민 여러 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이. 또 이거를 또 살짝 해서, 또 저만의 또, 아욱죽을 또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맛있겠죠. 아까 보죠. 부처님은 벌써 미리 갖다 드렸고요. 여기, 도량에, 신들한테 한 그릇 올리려고요. 올려놓고 올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먹을 거 한 그릇 뜨겠습니다. 이 아욱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파랗게 고명 올린 거는 부추랑 그 깻잎순. 뭐 보리쌀보다는 뭐 아욱이 엄청나게 들었죠. 아, 감자도 잘 익었어요. 아, 아따 잘 익었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아욱 보리죽을 좀 끓였습니다. 오늘 새들이 유난히 좀 시끄러워요. 날씨가 많이 더우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힘겨운 보리죽 끓이기를 마치고 보리 아욱죽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감자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추와 깻잎 넣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잘 먹습니다. 새들이 시끄러워요. 쟤들 왜들이 시끄럽대요? 어른이 밥 먹잖아요. 제가 어른이라서 어른이 아니고 제 시청자분들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리 아욱죽 한 그릇 드십시오. 한 숟갈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뜨거워. 묵은지 살짝 씻어갖고 왔어요. 맛있어요. 우리 쪽에는 묵은지 하나만 있는데 아니다. 산나물 무쪽? 아, 7, 8종류의 나물들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새콤, 뜨거워서. 우리 아욱죽, 묵은지, 뭐, 밭에 나오는 모든 나물들, 여덟 종류가 됩니다. 각자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묘한 맛을 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욱죽이라도 흰쌀 좀 넣고 아욱죽 좀 끓여줬으면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흰밥이 너무 싫은 거예요. 흰밥이. 제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 먹고 자란 게 아니고 제가 부모를 잘 만나서 아주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라다 보니까 식성이
자연식만 좋아하게 됐죠. 아, 향기. 향내. 또 감자는 또 감자대로 이렇게 딱 또 두 개 들어가면 또 시킬 맛이 있잖아. 아, 나는 맛있는데 정말 정말 구수해요. 새콤해. 아유, 새콤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서 먹는 거야. 혼자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먹지 말라고 제가 싫어하는 거 해먹겠어요. 제가 얼굴 감정선을 좀 잘 못 숨겨요. 보면 너무 좋고. 싫으면은 그냥 싫고 애가 그래. 아우긴 확 끓이진 거야. 아욱 쪽이 좀 양이 제가 돼가지고요 한 두 끼 정도 더 먹을 것 같아요. 나무 끓이기 어려우니까. 끓여놨다가 아침에 죽 끓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장소 그 장소에서 밥 못 먹겠잖아. 해가 딱 들면서 햇살을 걸러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앉아 있어요. 누가? 단풍. 고릇에 나오는 단풍나무. 그 밑에 싹 앉아 있어요. 더울 때 부처님도 더울 때는 다 나무 그늘에서 앉아갖고 수행하시고 정진하셨지 뭐. 쨍쨍대는 햇빛에 앉지는 않으셨잖아요. 더우면은 시원한 곳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을 줄 아는 게 그게 인간 아닌가요? 나물 너한테 나 반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딱 보리쌀 아욱죽을 한 그릇 드릴 수 있는데 묵은지하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정말로 강의도 많고 신도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뿌리고 그러면서 나의 그 삶을 유튜브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건 하늘이 준 저한테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하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헌터니 오이시데스. 모노스고 오이시. 아, 저한테 아욱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셔갖고 스님 저 아욱국 좀 한번 아욱죽 좀 한번 끓여주세요 하면 진짜 끓여드립니다. 고마워. 내 머리 시원하게 해줘서 감사해. 너 초반에 너희들 키 작더니 많이 컸더라. 너무 많이 컸어? 좀 키 좀 더 커. 조금만 더 커.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해. 아, 맛있네, 진짜. 간이 딱 맞아요. 간이 좀 살짝 산산한데, 그것은 묵은지랑. 아유,
전념 발효. 응? 아, 딱 먹은 지 진짜 맛있네. 제일 맛있는 거는요, 사실은 죽. 두 번째 맛있는 거는 나물. 너는 항상 맛이 묵은지는 그냥 순위가 0순위예요. 항상 맛있으니까. 더워서 다 뽑아왔어요. 맛이 설명이 안 되는데, 첫째는 보리의 고소함, 그리고 된장의 담박함, 그리고 아욱의 그 묘한 향취가 나는 그런 보리의 고소함에 어우러지는 그런 거, 설명이 불가할 만큼 맛있어요. 마무리 요거 한 그릇 한 접시 되려면 양이 한 숟갈 정도 돼야 돼요. 대체 쓰는 게 이 정도네. 마물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다 먹었어요. 아유, 고소하다. 아, 맛있다. 아, 고소하고 맛있다. 아, 우리 아욱죽 한 그릇. 예, 행복한 식사 한 그릇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순주였습니다.